제이커리의 이펙트 중 슬라이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딩은 여러분이 마우스를 클릭할 때쭉 내려오게 하거나 또는 오르게 하거나 하는 시각 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슬라이딩 메소드를 줄수 있는 것은 슬라이드 다운, 슬라이드 업, 그리고 슬라이드 톱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슬라이드 다운은 주르륵 내려오는 것, 슬라이드 업은 쭉 올라가는 것, 그리고 슬라이드 톱은 클릭할 때마다 내려오거나 올라가거나 그것이에요. 먼저 슬라이드 다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문법은 달러 표시 있고요. 선택자, 그 다음에 점하고 슬라이드 다운 있고 스피드랑 컬백 지정합니다. 이렇게요. 설명을 보면은 The optional speed parameter specifies the duration of the effect. 요게 요 파라미터들이 이제 그 속도를 지정해 주는데요. It can take the following value. 요거는 느린 거, slow랑 fast랑 빠른 거랑 그리고 millisecond, 1000분의 1초 단위로 지정이 됩니다. 속도 파라미터가요. 그리고 the optional callback parameter is a function to be executed after the sliding completes. 이거는 이제 슬라이딩이 다 끝난 다음에 이 callback 부분 실행되는 건데 이건 다음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소스를 통해 가지고 실행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다운의 경우입니다.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뭔가 쭉 슬라이드 다운 돼 가지고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먼저 소스를 살펴볼게요. 먼저 이 스크립트로 CDN으로 jQuery 라이브러리를 불러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큐먼트가 준비가 되면은 요 플립이라는 거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있죠? 플립이라는 거를 여기 있는 거 클릭하게 되면은 요것이 바로 요 자리에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요 패널이라는 것이 슬라이드 다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파라미터가 슬로우하게 천천히 슬라이드 다운 내려오게 됩니다. 요 패널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죠? 그래가지고 Hello World 이런 메시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거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요 패널 부분이 쭉 내려오는 거죠. Hello World 이렇게 나왔죠. 이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스타일 지정한 것을 보겠어요. 이 패널하고 플립의 스타일 속성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지정됐는데 배경 색깔은 이걸로 지정됐는데 이 색깔은 보시면은 이 색깔은 이거죠. 이 색깔, 이 배경색 나왔죠? 그 다음에 요 테두리색은 요건데 요 컬러 피커로 보면은 요 색깔이죠. 요거 맞죠? 테두리 요 색깔 있죠. 여러분 하시다가 컬러 피커 찾을 때 w3schools.com에 쭉 하단에 보시면 요 컬러 피커 있어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슬라이드 업을 볼게요. 슬라이드 업은 문법 형태가 선택자 지정해 주시고 슬라이드 업 하시고 마찬가지로 스피드 파라미터로 어떤 걸줄수 있냐면은 느리거나 빠르거나 또는 1000분의 1초 단위 줄수 있어요. 같습니다. 자, 소스를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있는데 자, 요 플립이라는 거를 여기 있죠? 클릭하게 되면은 요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부분에서 요 패널이 슬라이드 업 쭈루룩 올라가 버린다. 요거죠? 어떻게? 속도는 슬로우로. 요 패널 부분은 여기 있죠? 헬로우 월드 요거. 요 부분이겠죠? 따라서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게 쭈루루룩 위로 올라가야 돼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아, 여기 클릭. 쭈루룩 올라가죠. 이것이 바로
슬라이드 업이었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jQuery의 슬라이드 토글 메소드입니다. 토글 하게 되면 이미 내려왔던 건 올라가게 되고 또 클릭하게 되면은 이미 내려갔던 거는 다시 올라가고 올라갔던 것은 다시 내려가겠죠. 문법 형태는 이렇게 선택자 있고 점 있고 슬라이드 토글에서 스피드랑 커브백 지정해 주고요.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클릭하면은 여기 밑에 내려와 있는 게 없으니까 쭉 내려올 거고 또 한번 클릭하면 쭉 올라가겠죠. 소스를 보면은 먼저 스크립트로 jQuery 라이브러리 불러주고 도큐먼트가 준비가 되면은 플립을 클릭했을 때 플립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네요.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보이는 이거죠.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자, 요 패널이 슬라이드 토글로 지정됩니다. 슬라이드 토글로 어떻게 속도는 슬로우하게. 그래서 요 패널 부분 여기 있죠. 여기 슬로우하게 헬로우 월드라고 밑에 내려온 게 없을 때는 클릭하면 쭈루룩 헬로우 월드라고 내려올 거고, 그 다음에 내려온 다음에 또 한번 클릭하면 쭈루룩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스타일 지정해 줬고요.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쭈루룩 내려오고, 또 클릭하면 올라가죠? 쭈루룩 올라가고. 이것입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상, jQuery의 슬라이드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